남자가 봐도 되게 잘생기셨어요.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어. 아까 여기서 봤는데 키가 한84 되죠? 더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정우성이랑 조은성이랑 짬뽕이 넌 몸은 정우성이고 하여튼 뭐 진짜 잘생기셨네. 잘생긴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봐드릴게요.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예, 참, 피곤한 살도 갖고 태어나셨어. 네? 흔히들 많은 분들한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여자든 남자든 많이 있어요. 홍염살이라 하는데, 오늘 참 살점사가 많이 나오네요. 홍염살이라는데 본인은 홍염살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묻어놨어. 그냥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본인 사주에도. 예, 무슨 말인지 알아? 예, 이 홍염살이 뭐냐면은 이성으로서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냥 인기가 많아서. 근데, 인기가 많은데 본인이 딱딱딱딱 절제가 되는 또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못 자르듯이 이렇게 딱 아니야 싫어.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그런 것도 불만이 좀 되겠습니다. 밖에서 여자 많이 딸 거예요, 보니. 뭐 잘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잘생긴 것도 물론 포함이지만 이 살이 있으면 근데 이 살인데 같은 외모도 그렇게 잘생겼으면 진짜 연예인 같아요, 내가 봐도. 예, 이게 당연히 피곤해지는 예, 그런 일이에요. 자영업을 하세요? 네. 본인이란 제가 보기에 일에는 크게 지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아까 뭐 지장이 있습니까 물어보셔도 돼요.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있네요. 너무 잘나서 피곤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보면 이런 살들이 있어. 집안에 두 살이 붙었음. 뭐, 와이프도 보면은 본인 와이프는 분명히 도화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면 도화가 있는 사람이 본인을 잡아차. 그냥 반드시 제가 지금 와이프 사진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냥 삐쳐요. 도화가 있어야 당신 같은 사람 잡아. 당신도 거기에 매력을 또 느끼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살이 두 개가 살고 있다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인기 많으시죠? 예, 그냥 편하게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문제가 뭐 제가 뭐 크게 아까 일보다 집에 가정사 문제인데 가정사라고 그렇게 뭐하고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도움 문제 전화 왔습니다. 뭐 살다 보면은 제가 다른 데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뭐 이것도 복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뭔데요? 잠자리 문제예요. 네? 잠자리 문제예요. 아, 잠자리. 그게 뭐 남들은 안 돼서 못해서 안 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인 경우라 그러니까 여자가 와이프가 좀 제가 와이프도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너무 밝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해는 뭐? 이렇게 너 이러다가 뭐 바람날까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그래서 수도 있죠. 너무 그게 하루 한해두해 정도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바람, 아니, 잠깐 힘들어요. 미안해. 바람은 본인이 났어. 근데 본인은 바람이 났는데도 본인이 바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 나는 그냥 끌려갔다 온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은 지금 보니까. 냉정하지가 않아서. 본인 밖에 여자 많지 않아요? 그냥 아니, 그냥, 일하는 동료들 정도. 일하는 동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가진 여자들 많을, 많지 않냐고요. 아까, 솔직히 그냥 뭐, 있어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보기엔 좀 하나는 말해서. 아닙니다. 그죠? 인물값 한다라는 소리 좀 들으실 거예요, 밖에서는. 그런데, 말이 그 인물값이지,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냥 인물만 잘났으면 괜찮은데, 이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기 많은 게, 아까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밖에서도,
뭐 왕자병 소리도 들을 수도 있을 거야. 본인이 불만이다나 이런 얘기 하면. 이 사례에다가 그 인물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 피곤해. 그래서 잠자리를 많이 하자고 하는 게 문제예요? 좀 붙여가지고요, 몸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건가, 다른 집도 그런 건가. 그러니까 뭐 다른 집도 그런 집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죠. 네, 저는 고민이라서 왔습니다. 제가 아까 집안에 사리 두 개가 산다 그랬잖아요. 네네. 본인은 홍염살이면 와이프는 도화가 있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네. 네? 그럼 도화는 보통 새끼도 강해요. 또 잘 만족을 잘 못해. 적당한 어느 정도에는 좀 강하단 말이야. 그런데 예, 본인은 홍염을 갖고 있으니 마누라 바람은 안 나. 예, 본인만 바라고 돼. 홍염살 매력이 그게 무슨 말이야? 많이 본인을 보고 있다니까. 제가 그냥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불편하시면 본인 밖에서 관계 가진 여자도 참 많을 겁니다. 솔직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응?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제 점자는 그래요. 그게 문제라고 하셨으면 문제는 문제인데 혹시 와이프 집안에 뭐 사촌이든 뭐 형제 지간이든 결혼 못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10년 안 선에? 네, 저희 결혼 몇 년 전에 결혼하신 지 얼마 되죠? 지금 이제 3년. 3년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와이프 동생이 동생. 예, 예. 그 좀 안 좋은 일로 가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 좋은 일은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사고사가 아니라 예. 자결 아니에요? 예, 맞죠? 예, 예. 예. 뭐,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귀가 삐쳐요. 뭐 동생이 죽든 언니가 죽든 오빠가 죽든 뭐 부모가 죽든 다 붙진 않아. 그런데 예, 보통 이 젊은 귀가 죽어버리면은 예,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동생이 붙는데 진짜로 그냥 편하게 마스크 벗고 얘기하셔도 돼요.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막 그게 잦지 않아요? 막 덤비는 게 지금 본인이 문제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아까 듣기로는 그냥 너무 밝힌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 귀가 붙어버리면 밝히는 게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소리가 나올 텐데. 예.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 이럴 때구나 그리고 뭐 신혼 초였었고 처음에는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봤을 때도 그 자질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그러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고 그 저도 사실 뭐 그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그러니까 몸에 붙일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아 힘들다고 표현도 해보고 했었는데도 그게 쉽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여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몸에 붙이다 보면 진짜 약도 먹게 되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예. 지금 뭐 색을 밝힌다의 수준이 아니라 제가 그냥 편하게 물어볼게요. 2시간 전에 잠자리 했는데 그러니까 뭐 1시간 됐든 2시간 됐든 아까 끝났는데 또 덤비고 또 덤비고 막 이거 지금 맞죠? 그거는 와이프가 도화가 있어서 또 뭐 또 그 새끼가 강해서 그것은 다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동생이라 그러나요? 네. 동생이 옆에 있습니다. 달래서 보내야 돼. 아, 그 동생도 남자를 좋아했어. 아마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은 죽은 이유도 남자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 내 말. 뭐 얘기를 또 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그러니까 자살이잖아요. 자살도 제가 보기에는 약을 먹은 것 같아요. 약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목에서 약이 확 올라와요. 저를 보세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동생이 자꾸 붙는 것 같아.
옆에서 떠나지 않고 보내야 돼. 이런 거 갖다 옛날에 그 영화 보거나 들어보면은 영혼 결혼식 이렇게 시켜주죠. 그래서 동생은 달래서 보내주지 않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는 지금 새끼가 아니라 지금 귀를 탄 거야. 가뜩이나 와이프도 도화가 있어요. 있어서 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닌데 가뜩이나 거기다 귀가 타니까 지금 내가 보기엔 당신이 동생이랑 하는 거지 언니랑 하는 와이프랑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진짜 본인이 이게 뭐 남들이 들으면 행복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래갖고 많이 웃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저희 여기 문제가 있어서 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새끼를 재우고 도화를 재웠을 일이 아니라 예. 예. 동생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이 보여요. 어떻게 이쁘네. 와이프도 이쁘겠네. 와이프도 이쁠 거예요. 동생도 이뻐. 어떻게 재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얘기해 줄게요. 영혼 구슬해서 이건 구슬해야 돼요. 뭐 치성으로 될 일이 아니야. 놀아줘야 되니까. 네. 구슬해서 어떤 망자를 갖다 붙여서 같이 예전 TV 보면 뭐 지푸라기 서로 경계했고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아마 모르면 우리 세대는 또 그런 걸 아는 세대야.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지푸라기가 일 끝나고는 붙어 있어. 그 누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구슬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내줘야 돼. 한마디로 노처녀잖아. 동생인 거 떠나서 그 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은 홍염 살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본인 같은 경우는 피곤하면은 이 살을 재우라고 하면 될 것 같았거든. 아, 진짜로. 뭐 와이프 도화살 재우는 일도 있고 홍염살 재우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건 홍염과 도화를 떠나서 망자가 지금 있어. 망자를 보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봐도 본인은 내가 봐도 뭐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 못 버틸걸?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 열 번이면 열 번일 수도 있어요. 하루에 쉬는 날이면은 출근하는 게 나아. 이렇게 머리에 꽃만 안고 대체 이 사람 왜 이러지 하고 지금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이 막 힘들어서가 아니라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나 너무 색을 밝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귀신이 들리면 그래요. 망자 보내야 돼. 예, 맞습니다. 예, 안 되는데도 억지로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도 그럼 뭐 화내지 않아요? 막? 아무 예민했을 걸? 제가 화낼 때도 있고 뭐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와이프 화낼 때도 예, 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서로 이거는 제가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뭐 이래저래 뭐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하니까 크게 뭐 길게 상담할 건 아닌데 본인은 홍염살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와이프는 도화살은 있어. 근데 그것도 좀 재워주면 서로가 좀 더 괜찮긴 한데 밖에서 본인 피곤한 것도 있어요. 와이프가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안에서의 문제는 와이프의 의사가 아니야. 망자를 보내야 돼요. 천도해줘야 돼. 달래가지고 영혼결혼식 시켜서 이건 구슬해야 돼. 그래서 보내고 나면은 그게 좀 잘 겁니다. 아셨죠? 예. 내가 봐도 문제는 문제일 것 같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뭐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아 진짜 문제는 문제겠어요. 내가 와이프랑 하는 게 아니야. 망자랑 하는 거지. 아마 본인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느꼈으면 그게 맞아요. 미친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문제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혼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은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지금 그거 설명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아셨죠? 예. 뭐 다른 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크게 없죠? 예. 시간 아무튼 되시네요. 남들한테 인물값 인물값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건 홍염살이고 예. 와이프도 도화가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예 동생이라 그랬죠? 동생이야. 예. 죽은 지 몇 년 안 된 동생. 예. 좋습니다. 예. 한번 잘 상의를 해보세요. 와이프한테 딱 앉아놓고 너는 와이프는 아마 모를 거야.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지 알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좀 그게 고민이면은 저랑 다시 한번 상의를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재우고 나면 금방 자요. 알았죠? 네. 대신 또 와이프가 바람은 안 나. 그거는 장담할게요. 그냥 본인 홍염살 있는 남자는 여자가 절대 지만 봐.
알았죠? 예. 이걸 재우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재우자는 피곤하고 하지만, 그건 본인 선택이고, 예. 하지만 지금 귀인은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볼게요.